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성 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노브라가 유행입니다. 말 그대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집에서야 입든 말든 뭐 큰 상관이 없지만 외출할 때는 브래지어를 필수품처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었죠. 아무리 서구 여성들이 노브라로 편하게 다닌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켄달 제너나 리아나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나 화사와 같은 젊은 여성 연예인 분들이 당당하게 노브라 패션을 선보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개인 취향이자 자유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가슴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노브라 괜찮은 걸까요? 노브라가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건강 전문가로서 건강 측면에서 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노브라, 가슴 처지지 않나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면 제일 고민되는 게 가슴 처질까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프랑스의 루리옹 교수가 15년간 300명의 여성을 연구했는데요. 브래지어 착용이 오히려 가슴에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18세에서 35세 사이 여성의 가슴 변화를 살펴본 결과 노브라로 지내온 여성들이 오히려 가슴을 잘 지지할 수 있는 근육 조직을 자연스럽게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브래지어로 압박을 하게 되면 조직 발달이 방해를 받아서 오히려 가슴이 더 처지게 된다고도 했어요. 그러면 당장 노브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미 브래지어를 착용해온 여성들은 노브라로 이득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안타깝게도 이 주제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은 많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젊은 여성분들은 브래지어로 너무 가슴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래 착용해오신 분들도 너무 계속 의존하고 압박하기보다는 근육 발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해보시면서 차차 노브라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래지어가 유방암을 유발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브래지어 때문에 유방암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유방암과 브래지어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좀 찝찝하죠. 뭔가 가슴에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순환의 측면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브래지어로 눌려있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의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저해되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옷 갈아입을 때 브래지어를 벗으면 정말 편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또 밤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잘 때는 노브라로 주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알몸 수면이 건강에 좋다는 건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속옷 밴드에 눌리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요. 또 옷을 적게 입을수록 체열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서 숙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래지어도 벗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쉽게 간과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브래지어 사이즈입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의 여성분들은 본인과 맞지 않는 브래지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작게 하고 계시니까 더 눌리기가 쉬워요. 작은 컵이 가슴 살을 누르기도 하고 또 밴드가 조여서 숨쉬기 답답하고 등을 웅크리게 됩니다. 특히 이 브래지어의 끈 부분이 어깨에 파고들도록 너무 조여두시면 어깨 통증이 생기죠. 가슴을 지지하는 것은 대부분 이 수평 밴드가 담당을 하게 되고 어깨끈에는 한 10% 정도의 지지 효과밖에 없다고 하니까 일부러 끈을 짧게 조이지는 마세요.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적당히만 조여두세요. 또 이제 우리 가슴 사이즈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수개월 단위로도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호르몬, 체중 변화가 있으니까 예전 사이즈 고집하지 말고요. 종종 속옷 가게를 방문하셔서 직접 입어보시고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브라가 피부 건강에 좋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O겠죠. 그런데 X도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특히 그렇지만 이 브래지어로 압박되는 부위에는 뭐 접촉성 피부염이나 땀띠, 어루러기, 두드러기 등의 발진이 잘 생깁니다. 특히 유두습진도 참 많은데요. 브래지어 속에 습기와 열이 꽉 찬 상태로 환기가 안 되면 뭐 미생물 번식이나 피부 짓무름이 생기기 쉬워요. 네, 그래서 가슴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브래지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나일론의 두꺼운 뽕, 단단한 와이어 있는 제품은 피하시고요. 부드럽고 얇은 통기성 소재로 된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땀을 흘렸을 때는 계속 입고 있지 마시고 빨리 브래지어를 벗어서 세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브래지어가 피부에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유두와 옷의 마찰에서 이 부드러운 피부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옷의 소재가 거칠거나 자꾸 마찰이 되면 통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호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스포츠 브라가 일반 브라보다 더 좋을까요? 정답은 짠! 두 개 다입니다. 운동할 때는 스포츠 브라로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슴에 흔들림이 심해지면 인대가 약해지고 더 처질 수가 있거든요. 또 유독 가슴이 크고 무거운 분들은 목이나 어깨 통증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요. 자, 이럴 때는 스포츠 브라로 잘 잡아주신 뒤에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뭐 스포츠 브라가 가슴을 확 업시켜준다고 생각해서 매일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인체 본연의 지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이 브래지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네요. 가슴이 처지는 이유는 사실 브래지어와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출산, 모유 수유 횟수, 유전, 또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쪘다 빠졌다 할 때, 흡연, 노브라로 운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가슴 주변을 발달시키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정말 좋고, 또 요가할 때 코브라 자세 하시면서 이렇게 목과 가슴을 뒤로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동작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틈틈이 운동 스트레칭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한의사 입장에서 아, 이런 분들은 정말 노브라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봄에 머리도 풀고 의복도 느슨하게 해서 기의 순환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봄에는 브래지어로 조이기보다는 좀 벗어서 어떤 신체 순환을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화병 있으신 분들. 화병이 있으면 그 양 유두 사이에 전중혈에 압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답하게 두시면 안 좋아요. 브래지어를 벗고 좀 전중혈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는 게 화병 푸는 데 도움이 되니까 노브라로 생활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을 때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윗배가 답답하고 소화 안 되는 분들 노브라를 권해드려요. 브래지어로 꽉 조이고 있으면 정말 더 소화가 안 되니까 식사할 때만이라도 좀 풀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 브래지어 때문에 등과 어깨가 굳고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브래지어를 풀어놓고 생활을 하시면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노브라 유행을 짚어보면서 가슴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했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밖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